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순금분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하시고 또 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먼저 사전 예약을 하셔야 기준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좀 하셔야 그래 저희가 또 함나하나 또이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겠죠. 원석을 구경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또 새로운 또 원석이 하나 보이는데요. 제 눈에 몇 개가 보이는데 한세 개는 지금 현재 발견을 했고요. 자, 요 사이에서 지금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가 지금 하나, 둘, 현재 제 눈에는 지금 크기도 크고 질이 좋은 게 지금 세 개가 나왔어요. 주로 옐로우 쪽이네. 옐로우 그린이네요. 이거 모처럼 또 옐로우가 하나 나왔네요. 그린하고 옐로우인데, 자,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 자, 요겁니다.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자, 가볼게요. 쪘죠? 네, 쪘습니다. 쪘다는 표현은 앞에서 좀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석회암, 공룡이 이제 1차적으로 석회암 지역에서 됐다가 이제 뼈가 화석이 이제 녹거나 석회암하고 어울리지면서 석회암에서 거기에서 이제 꾸준히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찌면은 이렇게 형태로 투명화되죠. 그래서 크리스탈 형태로 점점점 변해갑니다. 그 가운데 공룡이 갖고 있는 색상이나 특징이 되는데 쪘어요. 아, 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은 야, 좀 무슨 미두둑도 아니고 경도는 상당히 야무네요. 아, 상당히 경도는 세고 네, 안쪽을 봐도 상당히 야무지게 생겼. 요거는 입 같네요. 여기가 딱 보니까 딱 입이네요. 뭐. 청상 입이네요. 입이고 그러면 머리가 눈이 아 여기 눈이네. 아 눈이 정확히 보이네. 눈두덩이 보이네. 요렇게 되는 거네. 요렇게 되는 거네. 아니면 요렇게 되는 거라. 요리 되는 건데 여하튼 이제 보통 이제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또 합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총 다섯 마리의 얼굴이 딱 눌러가 달라붙은 경우도 봤습니다. 여기 눈두덩이 같네요. 맞네. 얘 두께는 눈이에요. 그리고 얘는 입이에요. 맞네요. 입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의외됐던 요거는 갈색과 브라운, 아, 옐로와 브라운인데, 아, 질이 좋아 보입니다. 요건 투명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이아로 상품성 가치가 있어요. 한 200캐러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같은 장소에는 좋은 게 있으면 그 근처에 또 있다고 했죠. 공룡이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 천천히, 아, 잠깐만. 어디 보시죠? 요거는 뭐, 좋긴 한데, 아직 더 쪄야 돼요. 요것도 더 쪄야 돼요. 저거는, 봅시다. 자, 얘는 옐로인데, 투명도는 질은 좋아, 아이고, 많이도 깨졌네. 좋긴 한데, 많이 깨졌어. 어쩌나, 투명도는 좋긴 한데, 많이 깨져가지고, 얘는 너무 작다. 따지고, 이렇게, 잠깐만. 아이고. 얘 봐라. 얘가 지금 다이아가 돼서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찌고 있는 중인데, 질은 좋은데, 되다가 그냥 삭을 가능성도 높네.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두 개는, 질이 좋은 다이아인데, 아이고야, 사과. 다이아 되다가 사가버렸어요. 요게 뭐냐면,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 얘가 조금, 옐로 다이아, 어이구, 요것도 있고. 소스가 참 좋은 게 많네. 잠깐만, 들어왔다, 야.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군요. 모양, 얼굴 모양도 있고, 이빨, 이제 입이 보이죠? 네. 주로 옆으로 딱 가면 100% 입이에요. 아, 얘는 지금 한번 긁어봐야 되겠는데. 경도는 나오는데, 까끌까끌 하진 않으니까, 부드러운 거 보니까 맞긴 맞는데, 한번 확인해. 불로 조명을 한번 비춰볼게요. 두개 나왔고. 얘는 지금 원소스고, 소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저쪽에, 아, 그렇지. 자, 역시, 완전 여기 대박 장소네, 여기도.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리얼이에요. 자, 요것도 조금,
요거 쪘습니다. 찐 건 확실한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쪘느냐. 투명도가 안까지 가나? 안까지 가나?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겠네. 안까지 가면 대박이고. 옐로 계열인데 얘도 옐로 계열인데 경도는 나오는데 자 요거는 되겠나? 아이고 아쉽네. 요거는 지금 거의 이제 찌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석회하면서 이제 갓 벗어나서 다이아몬드로 안 되고 들어오기 직전 다이아 들어오기 직전 이거는 이제 찌십시오. 근데 이거 앞으로 이제 다이아는 되기 힘들겠네. 너무 많이 깨졌어요. 물이 들어올 거예요. 과장이. 자 이것도 삭기 시작합니다. 다이아가 안 되고 사가 버려요. 요것도 지금 사가 삭고 있어요. 얘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진짜 조금 있다가 다이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뒤쪽 부분. 자, 요 밑에가 한번 엎어지면 다이아가 좀 제법 많이 나오겠네요. 자 지금 잠깐만 요거는 한번 봅시다. 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건 뼈가 아이고야 뼈가 그대로 있죠. 네, 뼈가 그대로 이건 그대로 뼈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대로 뼈예요. 공룡의 머리통을 그대로 갖고 있네요. 자 뼈입니다. 이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보셨죠. 이제 여기 2개, 3개가 나왔으니까 요 정도 할까요? 자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보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